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저는 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소득은 어마어마한 증세를 예고하고 나라 국간을 거덜낼 이야기만 하고 계시는데 재원대책 마련은 없고요. 기본주택에는 100만 채를 지을 땅이 없고요. 기본금융은 신용불량, 금융대란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의 태도가 아니라서 이거는 대책도 없고 양심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기본소득 관련해서요. 월 2만 원씩 준다는 기본소득 재원 20조 원. 이거는 집권하고 그 다음에부터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 재원을 마련할 거냐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할 수 있다. 가로등 정비해보니까 되더라. USB가 비싸더라. 이런 얘기 말고요. 책임 있게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제가 우왕좌왕 불안한 이재명이다. 어설픈 기본소득이다. 이런 걱정과 비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답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네,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박용진 후보님은 이 팩트에 기초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는데 1천만 원 지원하겠다, 1억 지원하겠다, 3천만 원 지원하겠다. 이게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아, 물론입니다. 우리 후보들이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네, 1천만 원 얘기하셨고 네, 그다음에, 기본소득은 무려 120조를 임기 내에 동원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원 마련 관련해서만 말씀 주시면 돼요. 네. 재원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안 하려는 사람들은 핑계가 원래 많습니다. 또 그 얘기만 하시는구나. 네. 네. 자, 이재명 후보는 보통 입지가 아닌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기본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네. 예, 역세권 입지면 대부분이 민간 토지일 텐데 분당 신도시 10개에 해당하는 그런 물량의 택지를 도대체 어떻게 확보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저 후보님께서는 이제 현장 행정을 저 직접적으로 안 하셔서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기도의 신도시 개발하는 과정을 실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기존에 있는 역세권에 개발하는 게 아니고 택지를 대규모 개발할 때 역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대개는 분양 아파트 부지를 역 근처에 배치하고 임대 아파트 부지를 외곽에 배치하거든요. 이걸 좀 바꾸자는 것이고 아니 좀 그래도 그렇지 분당 아니 말씀을 이제 마저 드릴게요. 아니 지금 시간 30초 드렸으니까요. 네네. 아니 분당 10개만 한 것을 역세권에다가 찾겠다고 하니까 제가 280만 호 공급 그 이 공약을 하면서 다 검토를 한 거거든요. 네네.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약자를 대하는 또는 시민을 대하는 이재명 후보의 태도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것은 본인도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철거민들이 와서 항의하니까 몸싸움을 하고 고소고발을 했다든가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을 쫓아내고 겨울철에 전기를 끊었다거나 하는 식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제가 차마 입으로 옮길 수 없는 트위터 반응도 있었어요. 최근에는 주민들께 이렇게 반말하는 것이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왜곡된 사실이 아닌 전부 것이고요. 전부 왜곡입니다. 네, 이게 예를 들면 화면이 철거민한테 제가 폭행을 당했고요. 그 사람들이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의 엘리베이터를 껐다는 건 제가 이미 그들이 처벌받은 사안이니까 그 얘기 다시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게 진짜 네거티브죠. 또 세 번째 그 반말을 했다 이런 것은 그 영상 보시면 잘라서 붙인 겁니다. 여러 대화 중에 긴 부분 하나 부분을 잘라서 붙인 건데요. 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네거티브잖아요. 아니 그 화상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고요. 아니, 화상이 그 보시면 아니, 잘라서 붙인 거라니까요. 확인을 했으면 그것도 이재명 후보의 소득이지요.